Is this better? Better. Yes, I would say. Hold on. It's good? Yeah, it's good. Okay. Are you ready? 자라 씨도 잔뜩 멋을 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것도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 아들이 꿈을 키우며 4년을 보낸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나비 학생이 인사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나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인사성이 우리가 일하고 있으면 뒤에서도 이모님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 우김이 없이 항상 밝게 어쨌든 파이팅합니다. 하나 둘 셋. 만나는 어른들마다 깍듯하게 배꼽 인사를 했던 나비 씨. 예쁨 받는 학생이었다. 제일 큰 건가? 네, 아. 제일 큰 거. 엄마 좀 어떡하지? 맞기를 바라야죠. 나는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타임. 잠시만요. 각종 기념식엔 통 관심이 없어서 뉴욕대 졸업식엔 아예 가지 않았다는 나비 씨. 뭐 아주 지나치게 예쁘다. 응? It's not comfortable. I'm very hot. 모르겠어. 뭐?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더워서. 오늘은 오직 부모님을 위해 왔다. 뭔가 약간 옛날 하는 사람들이 한번 진료해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느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소매가 좀 넓어서 그런 거. 때론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도 묵묵히 헤쳐왔던 시간들. 1한계 미국인 나비 니마 존이 드디어 한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처음엔 응원도 못해줬는데 머나먼 타국에서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나비 씨에겐 특별히 영문 학위도 주어졌다. Very happy. It's amazing. It's amazing what he did. It wasn't easy, but he did it. 그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는 아버지. 나비 니마 존. Wow. I have to take a picture of the animal. Take a picture.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아이 그냥 저한테 이런 거 좀 뭐 의미 별로 없는 건데 부모님 되게 좋아하셨어.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근데 이거는 졸업식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지한 한의사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래도 제가 아직도 연습할 거 많고 공부할 거 많고 제가 처음에 계속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것들 그 위주로 약간 좀 아직도 갈 길 많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제 좀 된 것 같다는 느낌이죠. 반말 바랄. 니마. 오케이. 니마. 너희 둘.